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핵심 토익을 강의하고 있는 전용서입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최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단기간에 점수를 확 올릴 수 있는 정말 고급 포인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실제 시험에서 만나는 포인트가 하나라면 지금 푸는 문제들에는 포인트가 두세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기간에 여러분의 점수를 확 올려주리라 확신합니다. 자, 시작할까요? 자, 열심히 최선 다해서 풀어보셨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재고, 그, 한 문제당 실제 시험에서 30초가 배정이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한 20초 정도에, 마킹하는 시간을 10초나, 무려 10초를 빼서 20초 정도에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1번에 보니까, 토익에서 200문제를 시간 안에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 빨리 푸느냐가 여러분이 800점, 900점을 넘느냐, 아니냐를 좌우하게 됩니다. 이거를 천천히 다, starting next month, 여기부터 읽어 나오면, 그러면 시간 안에 못 풀게 되고 당연히 그럼 점수는 고득점에 못 갑니다. 여러분이 고득점에 가려면 여기서 빨리빨리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분해서 많은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익은 200문제를 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토익은 상대평가, 뒤에를 얼마나 많이 푸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101번이야 누구나 다 풀지만 199번, 200번 푸는 사람은 극소수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를 풀어주면 점수가 확 올라가요. 토익은 상대평가야. 쉬운 문제 다 틀려도 5점, 문제 다 틀려도 5점, 쉬운 문제 3, 4문제 맞춰도 5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맞춰서 점수를 올려야 되고 당연히 정답률이 떨어지는 뒤에를 그 도깨 끝부분을 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를 딱 보고 101번을 보니까 이지냐, 이질리냐, 이징이냐 이렇게 이런 게 실제 시험에 최소 40% 정도 나온다고 이런 걸 뭐라고? 어형, 단어 형태를 묻는 걸 어형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딱 보면 여기 캔이 있어요. 이런 어형 문제는 깊은 해석 필요 없어요, 여러분. 블랭크 앞뒤만 보면 돼요. 이 can을 뭐라고 그래? 조동사. 우리가 알고 있는 can, 뭐 will, 뭐 should, may, 뭐 등등 있잖아. 이런 애들 뒤에는 동사 원이 와야 돼요. can go, will go, should go, would go 이렇게. 그러면 얘가 access가 동사 원형이에요. 이거 access가 접속이라는 명사도 있지 않냐?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access가 이게 그 접속이라는 명사할 땐 뭐가 와야 돼요? 여러분? 뭐가 와야 합니까? 접속이라는 명사할 때는? 그렇습니다. 투가 와야 합니다. 우리 수업에서 수도 없이 한 거 여러분, 수도 없이. 그래서 이 얘가 명사할 땐 투가 와야 돼. Access to the information, 정보에 대한 접속, 접근. 그러니까 이게 투가 없는 거로 봐서 동사예요. 동사면 캔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 거야. 접속하다, 접근하다. 그럼 이 사이에 낄 거,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부사입니다. 교실, 우리 강의실 그 화이트보드에 써 있습니다. 한 달 내내 지우지 않는 아주 간단한 포인트. 1초에 풀 수 있는. 아,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오는구나. 그 사이 끼는 건 부사예요. 부사라는 말이 부가한 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그러니까 부사라는 말 자체가 그거야. 완벽한 문장에 덧붙인 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A, D라고 써 있는 부사는 넣어도 되고 빼도 돼요. 그래서 이 사이에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그 부사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Can access 접속할 수 있다는데 easily,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걸 1초에 풀어야 합니다. 1초에. 야, 이거 1초에 어떻게 풀어? 아, 풀어. 나중에 연습되면 된다니까, 그렇게. Trust me.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starting, 요거 뒤에 그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뭐, starting December, 12월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시험에 ing 형태로 쓰는 거 나와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래서 starting, beginning, 이런 식으로. 얘와 ing 잘 씁니다. ing 이렇게 ing 형태로 언제부터 시작해서라고 시점을 나타내는 말과 ing 형태로 쓰는 것도 시험에서 묻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좀 빨리 스피디하게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중요 포인트들을 꼭 정리해 주세요.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보시고. 자, 여기 보니까 전치사가 나와있어. 전치사는 뭐야? 뒤에 명사나 ing가 오는 걸 전치사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전치사를 preposition이라고 하고 pre가 앞이고 pos가 두다야. 그래서 앞전자, 둘째자, 말사자 이렇게 앞전자, 둘째자, 말사자 뭔가 앞에 둔 말을 전치사라고 한다고. 그리고 이런 얘기는 여러분 지난달 그 예상 강의 할 때도 다 했던 거잖아. 이제 그런 걸 보고서 예상 지난달 예상 강의도 보고서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 물론 본 수업에서는 수도 없이 해요. 우리 수업의 포인트는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100만번, 1000만번 같으니 계속, 응? 저도 하는데 입 아파 죽겠어요. 아, 똑같은 게 또 줄줄줄줄. 근데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영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저절로 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을 우리 수업에서는 생명으로 합니다. 같은 얘기 계속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가 전치사야. 그래서 전치사는 뭐라고? 뒤 명사나 ing 오는 게 전치사라고 백만 번, 천만 번 했으니까 유글레나, 아메바, 무세포, 단세포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원숭이 교육시켜도 이거 다 아는 거야. 똑똑한 돌고래 교육시켜도 이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게 전치사야.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온 거야. 인터넷. 아, 근데 그럼 야, 똑같이 전치사하고 명사가 온 건데 그럼 뭐가 맞냐? 이 워크샵 있잖아, 여러분. 우리도 그냥 워크샵이라고 해요. 근데 공동 연구회, 연수회 이런 걸 워크샵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많은 그 언론인들이 예상되어집니다. 참여할 거라고 5월 16일에 있는 워크샵에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그럼 워크샵에 참석한다고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뭐가 좋을까? 얘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몸에 관하여 갔잖아. 인터넷과 멀티미디어에 관한 워크샵 좋잖아. 그지? 인터넷과 그 멀티미디어에 관한 워크샵 좋잖아. 이렇게 이 온의 몸에 관한이 있어요. 그럼 몸에 관한? 좀 빨리 정리할게. 몸에 관하여가 뭐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about, on, regarding. 이거 지난달에 나왔어. 시험 보기 전에. 지금 하는 것처럼 수백만 번 하는 거야. 지난달 그 예상 강의 봐봐. 예상 강의 할 때도 이거 하지. 이 regarding 나왔어, 여러분. 지난달 141번. 12월 141번에 regarding이 나왔습니다. 우리 수도 없이 한 거야. 이 뒤에 명사나 ing를 쓰고 몸에 관하여. 오케이? 근데 이게 그 뭐뭐에 관하여 이게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와. about, on, regarding, concerning. 근데 좀 어려운 문제에서 뭐도 나오냐면 뭐 나온다고? 수업 시간에 많이 했지? 뭐 나와? as to. as to. 그리고 pertaining to. 여기다 쓸게. 이거 per이야. pertaining to. 이게 다 전치사야. 뒤 명사는 아닌지 거는. 전치사야. 그래서 워크샵인데 인터넷과 멀티미디어에 관한 워크샵 하면 딱 떨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답이야. 오케이? 아, 그리고 여기 지금 many 있잖아. many 뒤에 복수명사 오는 거 시험에 물어봐. many, several, numerous. 이거 뒤에 복수명사와 그냥 participating 기본 표현 참석하다. participating 뭐로 바꿀 수 있어? attend. 오케이? 그리고 뒤에 5월 16일 워크샵. 5월 16일은 무슨 날일까요? 아주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날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 누가 태어난 날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 아, 싫어? 아, 그럼 바꿔. 이거 싫으면 이렇게 지우고 그 4월 25일로 만들든가. 내 문제 내가 이렇게 한다는데 뭐 이거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실제 시험에 그 포인트를 다 담았지만 제가 약간의 좀 조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5월 16일이 제 생일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재미없어? 그럼 넘어가고. 자, 103번에 보시죠. 103번에 보니까 이 어형 문제. 이게 얼마 나온다고? 40%. 단어 형태를 묻는 어형 문제. deliver, delivery, delivered 이렇게 형태를 묻는. 오케이. 그 요게 40% 나와. 그 파트 5, 6에서. 그러면 이걸 딱 보고 앞에 offer가 보여요. offer는 뭐가 와야 돼? offer는 뒤에 목적어, 그러니까 offer 뒤에 명사 하나 와도 되고 명사 두 개 와도 돼. 그래서 offer John a book. 잔에게 책을 제공하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 두 개 와도 돼. offer는 명사 두 개 와도 되고 그냥 offer 2가 와도 돼. 그리고 명사 하나 와도 돼. 그러니까 그 offer는 뒤에 명사 또는 명사 이렇게 와도 되고 offer 뒤에 2가 와도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보니까 아, 2는 없어. 그러면 여기 명사 이게 딜리버리가 배달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1초에 푸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어형 문제라고 40%. 1초에. 오케이? 자. 아, 레인볼 가든은 내가 레인볼 그 노래를 좋아해요. Somewhere over the rainbow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야. 정원 이름이 레인볼 가든이면 좋겠다 해서. 자, 그다음에 넘어가면 자, 4번에 보면 여기 어형 문제가 있어요. 어형 문제. 또 예, purchasing이 맞아, to purchase가 맞아. 이렇게. 자, 이걸 얼마나 빨리 푸느냐야. 실제 시험에 40%에 해당하는 이 어형 문제를 빨리 풀어서 그 시간을 아껴서 저기로 가는 거야. 저쪽에. 응? 그 파트 7에. 그렇게 하면 점수가 팍 올라가. 이러면 안 오던 점수가 타타타닥 팍 올라가는 거 한 번에.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풀어야 합니다. 빨리. 이걸 처음부터 80% 이렇게 읽어내려오면 여러분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뒤에 못 풀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득점에 가려면 여기를 1초에 풀어야 돼. 딱 보니까 여기 캔이 보여. 캔이 있으면 뭐라 했어? 캔. 조동사. can, could, should, would, might 뒤 동사 원형 오는 거잖아. 그 can, 뭐 speak, can, go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이 와야지, 그지? 그러니까 이 can이 조동사니까 그럼 동사 원형 얘 안 되겠네, 얘 안 되겠네. 아, 그럼 얘도 안 되겠네. 그럼 이거네. 이게 답이네. 동사 원형. 그지? 이게 답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눈여겨볼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 앞에 주어가 티켓이죠. 티켓. 티켓이라는 게 사물인데 얘가 자기를 구매하겠어? 구매 안, 당하겠어? 티켓이 지가 움직여서 구매하진 않겠지, 그지? 그래서 티켓은 구매되겠지. 구매되는 거니까 이 사물은 뭐라고? 90에서 95%가 수동태야. 기출 포인트 16에
이 영상 강의를 지금 처음 보시는 분, 나를 이걸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전용성이라는 사람이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나를 처음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기초 포인트 16이라는 게 있어요. 그 수업에 처음 오면 이제 주는, 거기에 보면 시험에 나오는 유형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사물은 90에서 95%가 수동태가 답입니다. 사물은. 사물은. 그리고 이, 얘가 지금 티키시니까 수동태, BPP. 이 be purchased가 답이야. 이렇게. 여기도 이제 수동태가 있지? 근데 앞에 can이 있잖아. can 다음엔 동사원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답이라고. 그리고 수동태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 사물은 90에서 95% 수동태고 또 하나, 수동태는 그 무슨 특징이 있어? 목적어가 사라져요. 수동태는. 목적어 사라집니다. 여기 원래 purchase란 말은 뒤에 목적어 와야 돼. purchase a book. 책을 사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수동태가 되면 뒤에 원래 있어야 될 명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영어학원 다른. 토익에서 묻는 스타일. 그래서 사물은 90에서 95% 수동태고, 사물은 90에서 95% 수동태고, 그 다음에 수동태는 목적 없다. 이게 큰 특징입니다. 오케이? 자, 됐죠? 오케이. 자, 넘어가면. 자, 여러분, 104번까지가 여러분을 위한 토익을 잘 모르거나 우리 수업을 안 들어본 사람을 위해서 한 서비스 문제였어요. 이렇게. 근데 저런 쉬운 문제들은 점수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토익은 상대 평가하고 고급 문제를, 우리 수업에서도 고급 문제를 봐요. 쉬운 문제도 보지만 고급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점수를 확몇 단계 뛰어 올라갈 수 있게 아주 그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고급 문제를 풀어 봅니다. 105번부터가 우리의 진짜 수업 스타일입니다. 오늘 추워요, 여러분. 춥고 여기가 지금 난방이 잘안된 상태에서 추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추운 건데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자켓을 이렇게 입고 하면, 자켓을 입고 하면 너무 여러분이 또 답답해 보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벗은 거야. 그래서 보기에는 이제 하얗고 뽀시시하고 좋잖아. 근데 한 사람 추워요. 추워. 춥습니다. 오케이. 자, 105번에 이제 볼까? 무지 좋은 문제, 여러분. 이거 정말 쓰러지는 문제. 이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 고민, 고민을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수도 없이 제가 고민 끝에 만든 문제입니다. 그 시중에서 파는 문제 얘기잖아. 시중에서 파는 그 문제는 네이티브들이 만든 거고, 그 네이티브들이 외국인이니까 자기들이 네이티브로서 그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토익의 스타일을 몰라요. 여러분이 한국인이지만 한국어, 그전 세계에서 보고 있는 한국어 시험 한번 문제 만들어 보세요. 하면 할수 있겠어요? 몰라요, 여러분. 시험이 어떻게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좋은 문제고, 굉장히 좋은 문제고, 어떤 건 심지어 그 실제 시험 문제보다 더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풀고 있는 건. 실제 시험 문제에서 포인트를 하나를 묻는다면 우리는 두 개, 세 개, 네 개를 집어넣습니다. 그 문장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 105번이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제가 확인한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답을 across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그건 그 사이트에 고용된 이제 외국인들이 이걸 across로 답으로 한 거야. 근데 답은 아파짓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아파짓. 여러분이 알고 있는 토익 답의 5%는 오답입니다. 5%, 10%. 여러분이 그걸 기억해서 맞춘다 하더라도 점수는 안 나옵니다. 아, 굉장히 잘된것 같은데 점수 안 나오지. 그 이상한 거, 잘못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터넷과 모든 그 책자들의 오답이 떠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그 답이라고 외워봤자 점수는 안 나온다고. 자, 그럼 이걸 따져볼게요. 자, 이제 해설해 볼게. 이 하트 베이커리, 이게 뭐냐면, 이걸 동격이야. 이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그 사업체 중에 하나인 이 하트 베이커리, 하티 베이커리. 여기가 이 양쪽 콤마 빼도 돼. 그래서 이 도시에서 제일 오래된 그 영업체 사업체 중에 하나인 이 빵가게가 will move to 옮겨갈 거예요. 어디로? 스탠코 스트리트로. 이 트리니티 시어터, 이 극장. 그럼 이 극장,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이 극장 어크로스가 원래 크로스가 십자가지.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교차되는 거. 그래서 어크로스는 건너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강이 이렇게 흘러, 그러면 이 across the river, 강 건너편에. 아니면 도로야, 이게 그럼 그 도로 건너편에. 이게 십자가가 된다고 해서 across라고 하는 거야. 건너편에. 그러면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야, 그 극장 건너편에 있는 거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이티브조차도 5명 중에 2명은 이 A가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이야, 이거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이 네이티브도 이거라고 생각해요. 답은 이겁니다. 1억 내키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1억. 내 답이 틀리면 내가 1억을 줄게. 이 답이 틀리다는 이유를 가지고 나한테 와서 나를 설득시키면 내가 1억을 줄게요. 답은 B입니다. B. 10억을 걸으라면 10억을 걸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오답이에요, 여러분. 네이티브가 뭐라고 하든 답은 B입니다. 이 across란 뜻은 크로스가 십자가지. 이렇게 크로스가 십자가. 그래서 across는 건너편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길 건너편에, 강 건너편에, 뭐뭐 건너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across에 무슨 뜻이 있어?
전체란 뜻이 있어요. 전국에서 across the nation, across the city, 그 도시 전역에 이렇게. 그래서 across가 전체란 뜻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건너편이라고 쓰면 극장 건너편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렇게. 크로스라는 말은 이게 교차되는 걸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제 네이티브조차도 함정에 빠지냐면 앞에 스트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스트리트를 어크로스 스트리트란 말은 있어요. 길이 있고 그걸 건너편에 어크로스 스트리트. 근데 이거 스트리트가 앞쪽에 있잖아. 이것 때문에 네이티브조차도 얘를 쓰는 거야. 얘는 앞으로 가야 돼요. 이 극장이 하나가 있어. 그 극장 가로질러서 이 크로스를 어떻게 쓰냐. 우리가 그 극장을 넘어선대. 이게 말이 돼? 어크로스 스트리트는 된다고. 도로를 가로지르는 건 되지만 극장을 가로지르는 건 안 되는 거야. 얘를 굳이 쓰고 싶으면 어크로스 from the 이렇게 써야 돼. 이 극장으로부터 across, 그 건너편에 있는 across from the 25th 이렇게 써야 합니다. 이 아파짓이 뭐뭐 맞은편에 반대편에 이렇게 이 건물 맞은편에가 할 수 있어요. across는 긴 강이나 그 도로를 건너서 맞은편에라고 하는 거야. 답은 B입니다. 토익은 상대평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맞춰 점수를 확 줍니다. 오늘 그 예상 강의 듣길 잘했죠, 이제? 여러분 놀라운 걸 지금 알게 된 거야. 점수 확 올려줘요. 이게 저도 고민이었어요. 이런 걸 얘기할까 말까. 우리 수업에서는 얘기합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근데 이걸 영상 강의 오픈 강의에서 할까 말까 하다가 큰맘 먹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해야 되는 좋은 표현입니다. 시험에 옛날에도 나오고 그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아파짓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케이. 자, 넘어가면 자, 6번에 보면 아, 여기 which, that, whom, whose가 있어요. 이거 뭐라고 해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1초에 풀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1초. 자, 우선 속성. 만약에 여기 이 that 있잖아. that는 언제만 못 쓴다 그랬어? that은 앞에 컴마가 있거나 이 that 앞에 컴마가 있거나 전치사. that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때만 그 that을 못 쓰고 사람이든 사물이든 다 쓰는. 그러니까 which 자리, whom 자리 여기에 다 쓸 수 있어요. who, whom, which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어요. who, whom, which 대신에 관계대명사 that 쓸 수 있어요. 근데 that을 못 쓰는 경우는 앞에 컴마나 전치사가 있을 때야. 그러면 이 앞에 컴마나 전치사가 있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예요. 그러면 잘 봐봐. 여기 블랭크 앞에 컴마나 전치사 없지? 그럼 which가 답이고 whom이 답이면 that도 답이야. 왜냐하면 that이 which, whom, who를 대신할 수 있으니까. 그지? 그럼 앞에 컴마가 없으니까 그럼 얘는 다 답이 아닌 거야. which가 답이고 whom이 답이면 that도 답인데? 컴마 없잖아. 그럼 that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답이 아니야. 그럼 D. 1초에 푼 거야. 관계대명사는 1초에 풉니다. 우리 수업에서 해. 1초에 풀어. 언제나. 후즈는 우리 그 언제 쓴다 그랬어? 해석 안 해도 돼. 근데 후즈는 언제 쓴다고? 후즈 앞에 명사, 뒤에 명사, 해석이 뭐뭐의. 앞에 명사, 뒤에 명사, 뭐뭐의라고 해석될 때 후즈를 씁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포인트는 이거저거 다 따져가지고 해결을, 그거는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영어고, 토익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빨리빨리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토익을 토익답게 푸는 해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좋은, 정말 소중한 팁이에요, 여러분. 웬만해서는 공개 안 하는. 너무 잘난 척이야? 좋은 거야, 여러분. 정말, 정말 좋은 포인트. 꼭 기억해서 시험에서 1초에 풀 수 있게. 앞으로 20년, 30년 여러분 토익을 봐도 1초에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넘어가면. 자, 107번에 보니까 requirement냐 뭐 suspension이 있네. 아, 이거 뭐지? 뭘까요? 이 그 런던의 스포츠 위원회 여기가 테이크 뭘 취했다. 그러면 requirement 요구 조건을 취했다. 가졌다. suspension 중지를 취했다. alignment 그 할당을 취했다. 이상한데. D입니다. initiative. initiative가 뭐야? 우리말로 주도, 발의, 창의. 주도, 능동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발의,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는 거. 창의,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 또는 그 아이디어. 이게 우리말로 옮기기 되게 힘들고 점수도 많이 주는. 토익은 상대평가야. 이거 사람들 못 맞춰요, 여러분. 주도, 발의, 창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주도를 가진 거니까 주도적으로 이 서포팅, 몸을 지지하고 권장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여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걸 주도적으로 그 능동적으로 참여하라고 얘네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원하고 인커리징 권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뭘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니시티브 주도 발의 창의야 테크 이니시티브 주도적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옮기기 힘든 고급 단어야 주도 발의 창의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아이디어 창의가 만들어 아이디어를 만들다니까. 오케이. 자, 좋은 문제는 굉장히 1당 100의 문제. 아까 101번이랑 거기 102번, 103번, 104 풀었던 거하고는 다르지.
이게 점수를 확 올릴 수 있는 고급 포인트입니다. 시험에 여러분 꼭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면 108번에 보니까 108번에 우선 또 여러분이 토익을 좀 그 분석을 해보면 이 온투 있잖아. 이 온투 같은 거는 뭐뭐 위로거든. 걔가 이 그 밑에 바닥에 딱 점프 온투 데스크, 온투 더 데스크, 책상 위에 딱 그 점프해서 올라가는 거. 그게 점프 온투 더 데스크예요. 그런 거 빼고는 잘 안 써요. 뭐 아니면 뭐 도로를 어떤 도로로 이제 가다 이렇게 할 때 온투 더 뭐 어떤 도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 거 빼고는 거의 다 함정이고. 자, 여기서 보면 last quarter가 보여요. 지난 분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has been입니다. 아, 우리 수업에서 기출 포인트 16을 오면 줍니다. 맨 처음에. 그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이 현재 완료는 시제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토익에서.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기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기. 이 현재 완료와 쓰는 게 있어요. since. since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어? 꼭 해석이 뭐뭐 이래로. 뭐뭐 이래로고 뒤에 뭐와? since 뒤에 뭐와? 과거 명사. 또는 주어 과거 동사. 주어 과거 동사 또는 ing. 이게 포인트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 그냥 since 뒤에 과거 동사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since 주어 과거 동사야. since I met Julie. 내 줄리를 만난 이후로. 이렇게. 또는 과거 명사. since 2005년 여기 지금 since last quarter 있지. 지난 분기. 지난 1분기, 2분기, 3분기. 그런 거 그 과거 명사잖아. last year 이런 거. 그래서 last 이게 과거 명사야. 그다음에 ing. 이 ing 사람들 틀려요. 여기다가 주어 없이 과거 동사 써도 틀리고 이 ing를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 since relocating. 어디로 이사 간 이래로, 이전한 이래로 이런 식으로. 이게 시험의 포인트라서 이 현재 완료와 since 씁니다. 오케이. 꼭 맞춰야 합니다. 시험에 무지 많이 나와 이거. 그 외에 이제 현재 완료와 쓸 수 있는 게 in over for the past last 숫자. in over for the past last 숫자. past last 뒤에 숫자가 나와도 현재 완료와 쓸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기출 포인트 16에 있습니다. 그 개강 첫날 받은 기출 포인트 16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가지고 다니면서 한 달 내내 줄줄줄 외우라고 했지. 자, 넘어가면. 자, 109번에 보시면 implicate냐 implication이냐 뭐 이렇게 쭉 돼 있네요. 그럼 이것도 어형 문제죠. 이게 40%야. 그럼 앞에 보니까 블랭크 앞에 has가 있어. has 뒤에 뭐 해야 돼? have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have pp 있죠. 현재 완료. have lived 여기에서 살고 있다. have lived 이렇게 올 수 있고 또 뭐 올 수 있어. have 뒤에 have to도 있네. 그지? I have to go. have to go. have to도 올 수 있겠네. 또는 have 뒤에 이 have가 명사니까 I have a book. 내 책이 한 권 있어. 이렇게 올 수 있겠네. 기본적으로. 그지? 그래서 have to 와도 되고 현재 완료 have pp 와도 되고 have 뒤에 명사도 되고. 그럼 여기는 have 뒤에 이 세 가지가 와. 근데 여기 significant가 있어요. 이 significant는 뭐라고 불러? 사전에 a라고 써 있는 형용사예요. 생김새를 나타내는 말. 예쁜, 못생긴, 느린, 착한. 그러니까 얘가 형용사니까 뒤에 명사가 와야 되겠지? 그지? 그럼 뭐가 명사야? 여기. tion. tion, sion, ity, ness.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명사예요. 그래서 요걸 찍으면 되는 거야. 해즈 뒤에 명사 올 수 있어? 이 형사 뒤에도 명사 올 수 있어? 그럼 명사 찾아. 얘가 명사네.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는 여기 ABCD 중에 하나만 이렇게 복수명사가 있잖아. 하나만 복수명사가 있으면 옛날에 답으로 제법 나왔어요. 제법.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거 찍어라. 이렇게도 얘기했었거든. 근데 요즘은 잘 그렇게 안 나와. 그러니까 그걸 맹신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얘를 답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또 뭐 정통 영어를 공부한 사람은 아, 이게 뭐야? 이게 뭐 찍기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영어 공부해서 지금 중고등학교, 대학교 공부해서 영어 잘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특히 토익은 걔네들이 묻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0년 동안 공부해서 안 된 그 영어를 가지고 보는 시험이 토익인데 그렇게 공부해서는 너무 오래 걸린다고. 아주 최단 기간 얘네들이 유형을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묻는지. 그래서 그렇게만 해도 기본적으로 800은 넘어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급 실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더 이제 많은 것들을 다 다뤄야 되고 지금 빨리 최단 기간 이제 코앞에 시험이 닥쳤잖아. 그때 맞출 수 있는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has 뒤에 명사, 형용사 뒤에 명사에서 예, implication 하나만 복수일 때 답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응? 이 좀 있다라 해서 그것도 맹신해서 찍고서 야 이거 답 아니잖아 라고 나한테 우기지 말고. 옛날은 굉장히 많았고 그 확률이 높았고 지금은 약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넘어가면 110번에 보니까 여기 can이 보여요. can 다음에 동사 운용 와야 돼요. 다 왔네. 근데 뒤에 보니까 to가 있어요. 그러면 to 쓸 수 있는 거 compromise 뒤에 명사 와야 돼요. 손상시키다 이렇게 명사 와야 된다고. forecast 예상하다 얘도 to 쓰기엔 좀 그렇고 illustrate는
묘사다 설명하다 이것도 to 안 써요. 그럼 얘네 expect. expect는 expect to 이렇게 써도 돼. 언제나 그 쓰임새를 알아야 된다. expect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ex가 바뀌지. fact, spect에서 여기 x 할 때 발음이 있기 때문에 빼버린 거야. expect가 기본적으로 보다야. 보다. 우리 뭐 알고 있어? prospect. 프로가 앞이고 spect 보다. 앞을 보다 하니까 전망이란 말. 이거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하고 자료 나가잖아. 그지? 이게 어원이야. 프로가 앞이고 스펙트가 보다야. 앞을 보다 해서 전망이야. EX는 밖을 보다란 말이야. 밖을. 그러니까 예상하다. 밖을 보고 예상하다. 그래서 이 스펙트로 투가 와도 되고, 이 스펙트 목적어 투 와도 되고, 이 스펙트 대도 와도 돼요. 이렇게. 시험에서. 이 스펙트, 이 스펙트 목적어 투, 이 스펙트. 그래서 이렇게 이게 쓰임새야. 이렇게 쓰임새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면. 111번에. 111번에 보니까. In times of 어떤 시기에야 어떤 시기에 그리고 여기 앞에 보니까 사람들이 more likely 더 뭐뭐 할 것 같다 기부를 할 것 같아 언제 사람들이 기부를 할까 probability 가능성 prosperity 번영 possession 소유 potential 잠재력 potential에는 잠재력도 있고 잠재적인도 있어요 시험에 둘 다 나옵니다 잠재력 또는 잠재적인 그러면 언제 사람들이 더 기부를 많이 할 것 같아 소유의 시기에 아 이런 말이 어딨어 번영의 시기 잘 돼 아주 잘 나간다고 응? 경제 잘 번영의 시기에는 아무래도 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하잖아 응? 마음에 그 여유가 생기겠지 그래서 그 기부를 더 많이 하겠지 비 오 추워 여러분 집에서 컴퓨터 보니까 좋지 따뜻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추운 데에서 남극에서 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얼굴엔 표가 안 나죠 엄청 춥습니다 지금 엄청 그 입이 잘 안 움직인다. 그래서 prosperity 번영이야 번영의 시기. 오케이 오케이. be likely to 뭐뭐일 것 같다. 오케이. 아 그 여기 하나 좀 어려운 게 있네. feel 있잖아요, 여러분. feel 사랑이고 anthropon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는 박애주의 그런 거야. 그래서 그 philanthropic 박애주의적인 기관이니까 그 사람들 돕고자 하는 그런 단체를 얘기하는 거고. 어원을 통해서 하면 단어 어려운 거 훨씬 많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넘어가면. 자, 112번에 보니까 여기 집어넣어라. 뭐가 맞을까? 여기 포인트는 여러분 저도 지금 1초에 푸는 거야. 답이 내 것도 표시가 아니야. 여러분이 보는 화면, 내가 보는 화면 똑같잖아. 그래서 지금 최선 다해서 푸는 거야. 여러분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 보기에 이건 것 같은데, 느낌에. 왜냐하면 해설해볼게. 모든 지원자들이 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No later 되는 더 늦으면 안 된다. 언제까지? 그 다음 달 1일까지, 첫 번째 날까지 그 보고해야 합니다. So... so 뒤에 뭐 빠졌어? so that. so that can 또는 so that may, so that will. 이게 뭐 말 수 있도록 해요. so that can, so that may, so that will. 이게 뭐 말 수 있도록 해요. 근데 시험에서 that을 뺀 적도 있어요. so can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so, 그거 그 다음 달 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다들 보고서 그 so that can이야 원래는. 그래서 그 20 안 되면 보고서지. 이 보고서가 평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승인될 수 있도록 그 부서의 장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so they can, so they may, so they will 쉽지만 시험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넘어가면 자 113번에 보니까 아 앞에 provide 보이네. 우리 수업 시간에 무지하는 거지. provide A 그다음에 뭐 쓴다고? B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야 뒤집으면 provide B to A, B for A 다시 provide A with B 그 A가 사람이나 단체여야 A에게 B를 제공하다.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뒤집으면 Provide B to A, B for A. 말이 빠르고 아 저거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 얘기해요. 계속. 수업 시간에 100번, 1000번, 만번, 100만번. 정말 반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외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도 최대한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처음 보는 사람, 나를 처음 보는 분, 그런 분을 위해서 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Provide A with B. 이렇게 소리내서 내야 그 뇌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뒤집어서 Provide B to A B for A 이렇게 오케이 자 됐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 고객들에게 아주 독특한 상품을 제공한다 오케이 넘어가면 문제 되게 좋죠 여러분 훌륭한 문제지 내가 만든 거 이거 훌륭하지 정말 훌륭한 응? 자 도취야 좋은 문제예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114번에 보면 뭐가 답일까요? 뒤에 with가 보이네요. 그럼 with랑 쓸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 앞에 approach가 있죠. 그 해설해 볼게요. once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 주어 동사 쓰고 일단 뭐뭐 하면이야? 당신이 훈련 과정을 그 완수를 하면 그리고
그 성공적이 되면 어디에 그이 판매 영업에서 성공적이 되면 당신의 노력은 어찌 될 거다. 아주 매력적인 인센티브 계획에 의해서 어찌 될 거다. 당신이 이렇게 잘하면 이런 걸로 어찌 할 거다. 보상하다 좋잖아. 리워드 보상하다. 그래서 원래는 리워드 A with B죠. A에게 B를 가지고 보상해 주다. 이렇게 해서 당신 보상 받을 거다. 이런 표현이죠, 이제. 그래서 원래는 리워드하고 위드가 만나면 안 돼. 이 사이에 목적어가 사라져야 만나지. 목적어 사라지는 게 뭐라 그랬어? 아까 했잖아. 뭐라 그랬어? 그렇지. 목적어가 사라지는 게 수동태라고 했지. BPP 수동태. 그지? 지금 한 2만 5천 명이 대답했어. 그지? 자, 그래서 리워드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뒤집으면 B rewarded with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인센티브가 유인책, 장려책 혜택이에요. 매력적인 유인책, 장려책 혜택 계획. 그러니까 뭐그 우리 회사 들어오면 뭐도 주고요. 뭐그 보험도 되고요. 뭐가 되고요. 뭐그 다음에 이번에 그 계약 성사시키면 승진시켜주고 보너스 얼마 나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토익은 비즈니스맨을 위해서 만든 시험이니까 그들이 쓰는 세련된 표현과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와 관련된 말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자, 넘어가면 115번에 보니까 뭐가 맞을까? 이거 해설해 봐야 되는데요. 그 사장님이 그 사람이나 그 여자의 사장님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이걸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받은 거야. 이렇게 히일 수도 있고 허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성차별이 안 되니까 사장님 그 사람이 엑서사이즈 운동하다 말고 행사하다 했어요. 그 사람의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긴급위원회, 응급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 여기는 그 사장님이나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겠다지?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대통령? 그래야 뒤가 맞을 것 같아. 노동 분쟁, 노동쟁이 이것이 위협할 때 상당히 뭐그이 주간에 인터는 뭐뭐 사이니까 인터내셔널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지 스테이트니까 주와 주 사이의 상업을 중단시킬 정도로 아주 노동쟁이가 심해졌어. 응? 노사 분쟁이 심해졌다고. 그러면 요 때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응? 이렇게 자유재량권을 그 행사해서 긴급위원회, 응급위원회를 만들 수 있어. When, 뭐말 때, 이 노동쟁이가 이런 걸 위협할 때라고 해야 좋겠는데? 그지? When이 좋겠네요. 오케이. 자, 넘어가면. 116번에 보면, 여기 이제 주변을 먼저 볼까요? 그러면, arrangement, 어떤 준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them, 그들이 to use, 시설을 사용하도록. 이 to 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 무엇을 날했어? for. 그들이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랬어? it이 나오면 it for, to 나올 수 있고, it 나오면 it then 나올 수 있고, 또 it 나오면 시험에 it whether 같은 거, whether 이렇게 이런 거잘 나와. 그래서 여긴 지금 to 있지. 그러니까 for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그지? 우리 수도 없이 했던 거야. 오케이. 그 뭐라고 해? 그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그 문법 용어인데 문법 용어. 알면 뭐그 잘난 척하고 좀 들어 보이잖아. 근데 실제 시험 문제 푸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해석 안 돼도 이름이 뭔지 몰라도 그냥 답만 찾으면 되는 거야. 점수만 나오면 되는 거지 뭐. 성적표 990 찍히면 되는 거지. 그게 뭔 얘기인지 용어가 뭔지 몰라도 되는 거지. 점수를 올리면 되는 거지, 이제. 오케이. 자, 117번에 보면 117번에 모든 투자 결정이 리뷰드, 검토되다. 리뷰 검토 또는 검토하다. 그럼 모든 투자 결정이 검토되어진 후에, 그이 위원회에서 검토되어진 후에 이것이 이사회에서 승인될 거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검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가 좋겠는데? careful. 조심스럽게 그 검토되어진 후에. 검토를 조심스럽게 해야지. substantially 답으로 잘 나오는 말인데 상당히 검토되어진 후에. 좀 그래. careful.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진 후에. 그리고 이 recently. 아, 중고등학교 때 영어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면, 토익에서 뭐가 중요해? 쓰임새예요. 쓰임새. 얼마나 그걸 단어나 그 용어들을, 그 문법을 적용해서 쓸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 recently는 언제 쓴다 그랬어? 과거나 현재 완료가 있을 때. 그래서 recently는 과거나 현재 완료 있을 때 씁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면. 118번에 보면. 자, 형용사 이렇게 있네요. 형용사도 있고, 얘는 several. 뒤에 복수명사 오는 게 포인트지. Several, many, numerous. 그거 뒤에 복수명사 쓰는 거 나와요, 여러분. 누구나 다 알아. 중학생도 아는데 시험에서 이거 묻는다고. 얘네들 뒤에 복수명사 와야 돼. Several 몇몇 개, many 많은, numerous 많은.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윌슨이 긍정적인 논평을 했다. 이야기를 했어요. 직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 어떻게 그들의
진짜 관심과 신경쓰임, 돌봄, 아이들에 대한 진짜 관심과 돌봄, 신경쓰임,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지,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논평, 이런 걸 했다. 볼만한 거, 텐터티브 잠정적인 딜리버리, 고의적인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컬렉티브는 모으는, 수집하는, 세브럴이 좋을 것 같은데요. 몇몇 개의 좋은 얘기들, 얘가 몇몇 개 했어요.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어울립니다. 잠정적인, 이런 거 좀 있잖아. 잠정적인 합의를 봤다라든지, 최종 합의는 아니지만 그런 거 할 때 써야죠. 그래서 세브럴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ny several numerous 뒤에 복수명사 쓰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119번에 광고 회사들이 will not be responsible,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마케팅 결과에 대해서 sharp decrease, 급격한 하락, 판매에서 급격한 하락이 광고에서 약이 되다. 어떤 광고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판매가 뚝 떨어졌어. 그럴 경우에만 얘네들이 책임을 지고 그 외에는 책임을 안 진다. 그래야 말이 되는 거잖아. 광고 회사들이 책임 안 집니다. 마케팅 효과. 우리 광고했는데 이번에 광고 수익이 판매 많이 안 늘었다고 책임지지 않는단 말이야. 잘 되면 좋은 거지만. 이 광고 때문에 아주 급격한 하락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만 책임을 지겠다는 거야. 나머지는 책임 안 져. 제품이 좋아야지 뭐. 그지? 제품이 좋아야 잘 팔리는 거지.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Unless. Unless 할 때 이 언이 부정의 의미야.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이 nevertheless 부사 여러분 C번 D번 부사입니다. 부사는 뭐라 했어? 사전에 AD 있고 부사는 뒤에 주어동사 이끌 수가 얘가 이끌 수가 없어. 얘는 그냥 부사는 언제나 빼도 되는 거야. 사라져도 되는 거야. 이게 답이라면 이 문장의 주어동사 또 주어동사. 우리 수업에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주어동사 하나씩 쓴다는 거야. 여기 주어동사 두 개를 쓰면 안 되는 거야. 부사는 있으나 마나기 때문에 이게 답이라면 주어동사 두 개씩 된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안 돼. 그럼 unless는 야 그럼 unless는 이거 주어동사 얘도 두 개 아니야? Unless는 이걸 부사절이라고 해요. 부사절, because, although, if. 이 unless 같은 부사절 안에 있는 건 다 빼도 돼. 이만큼을 다 빼버리고 진짜 주어 동사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연 설명하는 거야. 부사가 부가한 말이니까. 그래서 unless가 내용이 딱 좋아요. 이 광고에서 급격한 하락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오케이? 열심히 보고 있는 거죠, 이제? 나 추위에 떨면서 지금 최선 다하고 있다. 막 불을 뿜으면서 아주 훌륭한 문제. 이거 문제 맞는데 얼마나 애쓴지 몰라 여러분. 막 우리 애들이 놀아줘 아빠 이렇게 아이 됐어 아빠 이래야 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만든 거야. 정말 애써서 만든 거야.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면 바로 보복이 가야죠 여러분. 막 창문 열고 실책해서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인터넷 강의는 그게 안 되잖니.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응?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 120번 볼까요? 자 120번 보니까 여기 preliminary, 임시 의제, 회의에 대한 임시 의제, 주제, 이것이 이용 가능합니다. 참석자들에게 request, 이 request를 딱 보는 순간 느낌이 팍 옵니다. upon 여러 가지 쓰임돼 있지만, 토익에서 주로 언제 쓰냐면, upon 뒤에 동작 명사나 ing,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작 명사나 ing가 쓰고, 뭐뭐 하자마자 뭐뭐 시에가 있어요. 요청하자마자 요청 시에 이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좋잖아. 그래서 upon은 뭐뭐 하자마자 뭐뭐 시에 좋아요. along은 언제 쓰지? along은 언제 잘 쓰냐면 뭐 along the street 도로를 따라서 뭐 along the line 줄을 따라서 이렇게 시험에 뭐 along the south coast 남해안을 따라서 그렇게도 나왔다고 100번쯤 들었지 그지? 수업에서 그지? 오케이. 자 넘어가면 121번에 이건 딱 보는 순간 1초에 팍 B번이 와야 합니다. 기존의 분들 이거 우리 얼마 전에도 풀었었죠 그지? 이미 여기를 보면 처음에 주어가 있어요. Plantica Incorporated. 이 회사가 releases, release, 공개하다, 출시하다. Plantica Incorporated releases a new version of its software. 소프트웨어 최신 버전을 얘네들이 출시합니다. 공개합니다. 이미 주어동사 다 있어요. 주어동사 다 있는 상태에서 ing 이거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중고등학교 때 문법 시간처럼 얘기하자면 주어동사가 쭉 다 나가고 여기 뒤에 이 분사, PP나 ING로 문장을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걔를 분사구문이라고 해요. 분사구문. 그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 그런 건 이제 수업 시간에 자세히 얘기하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미 주어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allow를 쓰면 안 돼요. 동사. 그럼 allow to는 동사가 아니고 허락되니겠지? 또는 allow에 허락하다 있고 가능하게 하다가 있어요. 그러면 가능하게 된 고객. 얘네들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출시합니다. 가능하게 된 고객. 말이 안 되잖아. allowed가 동사여도 안 돼. release가 동사니까. 그럼 안 돼. 그럼 이게 allowed가 허락된, 가능하게 된여도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럼 allowance, 허락, 허용. 그럼 허용 고객. 얘도 안 돼요. 이미 문장이 완벽하게 있는 상태에서
허용 고객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답은 B인데 토익의 유형이 주어 동사 쓰고 쭉 나가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가 쭉 나가. 그 다음에 컴마 ing로 잘 씁니다. 해석은 별의별 게 다 돼요. 뭐뭐 했을 때 뭐뭐 하자 뭐뭐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다는데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뭐 하면서요. 고객들이 이런 걸 이용하게 하면서 allow가 허락하다 또는 가능하게 돼서 그래서 이런 걸 그 이용하는 걸 가능하게 하면서 그래서 주어 동사 쭉 나오고 컴마 ing 쓸 수 있습니다. 주어 동사 있으니까 또 동사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면 112번에 we cancel a trip 우리가 여행을 취소합니다. For any reason, 어떤 이유에서든 그리고 another date, 다른 날짜가 cannot be arranged, 준비가 안 됩니다. 당신이 만족하도록 준비가 안 돼. 전액 환불 제공됩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if겠네요. if, 그죠? 만약 우리가 여행을 취소하고 다른 날짜 당신 만족하도록 제공 안 되면 환불해드릴게요. 전액 환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if. 이게 좋네요, 그죠? 그리고 a full refund, 전액 환불, refund. 얘 어 써야 돼? 돈과 관련된 말, money 외에는 다, money 외에 다 붙어야 돼? price, cost, rate, 뭐 refund, fund. 디스카운트 이런 거 오케이 자 123번에 보시면 이걸 딱 보는 순간 한 순간에 느낌이 와야 되는데 이 투가 있어요 이 투랑 잘 쓰는 거 opportunity 잘 써요 여러분 기회 그 시험에 뭐도 잘 나와 effort 요즘 effort 잘 나와요 얘하고 투 쓰는 거 중요해요 어떤 단어 하나를 그 외우지 말고 꼭 주변에 두세 개를 외워야 돼 이 effort라는 말과 투 잘 써요 to effort 뭐는 노력 해설해 볼게 혹시 또 틀릴지 모르니까 그 Modern Arts Foundation 이 재단이 만들고 있습니다 Reservation System 그 예약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So that can, so that may, so that will 뭐뭐할 수 있도록 이라고 아까 봤지? 아까 So that can, so that may, so that 뭐뭐할 수 있도록 그 방문객들이 그 기다리지 않도록 오랫동안 그 뭘 위해서 이 전시회를 볼 기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거 전시회를 보고 싶은데 그 이 사람들이 그 줄 서서 기다리는 거 힘드니까 예약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opportunity. opportunity하고 to 쓸 수 있다. 뭐 말 기회. 이렇게 외우셔야 합니다. effort to도 잘 나옵니다. 뭐는 노력. 오케이. 114번에 보면 if you wish to. wish to 쉬워. 근데 시험에 나와. 뭐뭐 하길 바란다면 당신이 뭐 정보, 어떤 정보를 갖길 원하신다. 아, 어떤 정보. 당신 신용카드 기록에 있는. 예, 이게 함정이네. 좋은 문제네, 진짜. 그지? 이 on-year credit did record 이걸 빼야 돼. 당신 신용 기록에 있는 정보. 요게 전치사 구니까 이거 빼도 돼. 빼버리면 잘 보면 정보인데 have가 have 사람 동사 원형 써서 뭐뭐 하게 시키다 만들다가 있고 have 사물 PP를 써서 뭐뭐 하게 시키다 만들다가 있어요. 그래서 have 사물 PP를 써서 시키다 만들다야. 그럼 정보를 amended 수정되게 만들다. 그럼 어떤 정보를 수정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뒤죠. inaccurate accurate 정확하니까 inaccurate 부정확한 좋잖아 좋지 이제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해야지 그래서 D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5번에 직원들이 반드시 그들의 즉각적인 슈퍼바이저 감독관 상사 이 사람에게 그 가장 빠른 기회에 뭐뭐 해야 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직장을 빠지게 되면 그러면 뭘 쓸까요 어나운스 발표하다 어나운스는 뭐라고 했어요 뒤에 명사나 대시 와서 그걸 발표하는 거예요 어떤 뉴스를 발표하다 뭐 결과를 발표하다 이렇게 해야지 notify. notify를 통지하다라고 외우면 그건 중고등학교 때 영어야. notify 뒤에는 사람이 와야 돼요. 사람이나 사람이 들어간 단체. 단체. notify 삼성전자, LG전자 이렇게. notify 뒤에 단체가 나오거나 사람이 들어가야 돼. 이런 게 뭐가 있었어? inform, notify, advise. 그게 통지하다라고. 뒤에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직속 상관에게 통지해야 된다. A. 그러니까 notify를 아 통지하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야. 뒤에 꼭 누구에게 통지하다. 어떤 단체에게 통지하다가 있어야 돼. 그래서 A. 오케이. 넘어가면. 자, 116번에 보시면 아, 도네이트가 맞아 해줘 도네이트가 맞아 이렇게 쭉 썼네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그 앞에를 봐봐. 프로시즈 이게 뭐라 했어? 수익금. 수익금이야. 이 wheat crops 그 밀 작물, 밀 수확 여기로부터 나온 수익금. 수익금이 체러티의 자선 말고 자선 단체가 있어. 자선 단체 예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밀 수익금이 자기를 기부하지 않겠지. 아까 뭐라 그랬어? 사물은 90에서 95% 수동태. 그리고 수동태는 뭐라고? 목적 없어. 도네이트 뒤에 목적 오잖아, 원래. 기부하다. 목적 와야 돼. 뭘 기부하다. 근데 없어. 사물은 수동태고 이 목적 없는 게 수동태라고. 그러니까 BPP. 그럼 답은 얘네. BPP 얘밖에 없잖아. 1초. 해석 안 해도 돼. 1초. 도네이트, 해즈 도네이트 형태를 물었잖아. 이렇게 형태를 조금씩 바꾸는 건 1초에 풀 수 있어. 그래서 C. C.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면 아 여기 보면 what 아유 앞부터 해석해야 되네. In this section, 이 섹션에서 find out 알아보세요. Everything you always wanted to know. 이게 다 꾸미는 거야. 앞에 여러분이 알고 싶었던 언제나 알고 싶었던 모든 것을 한번 찾아보고 알아보세요. 이 회사나 단체에 대해서. 그리고 what 무엇이 우리를 전 세계의 리더로 만들었는지. All terrain vehicle. 트레인이 토양이나 흙을 얘기하잖아. 그래서 all terrain은 그 모든 흙 토양을 달릴 수 있는 아스팔트뿐만 아니라 비포장 막 산악지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험한 데도 갈 수 있는 이런 거 분야에서 세계의 리더로 만들었는지. 이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 우리를 리더로 만들었는지 좋잖아. 무엇이 우리를 만들었는지 좋잖아. makes. 오케이. 넘어가면 128번에 보니까 딱 토익을 수업을 열심히 들었으면 우리 수업 열심히 들었으면 느낌이 팍팍팍 오는 게 이 투 있지. 투 뒤에 명사나 ing 오는 게 10%밖에 안 돼요. 투 뒤에 동사 오는 게 90%입니다. 그럼 투 뒤에 명사나 ing 오는 게 제일 흔한 게 고투스쿨처럼 고투스쿨 가서 학교 도달하는 거 그 도달점 쓸 때 잘 쓰고 그 다음에 여기처럼 이 데리케이션 있죠. 헌신 전념 조직에 대한 헌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리더십도 제공하고 이 조직에 대한 헌신을 그 제공한 그 구성원 이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dedication 얘하고 투 씁니다. 헌신 전념을 나타내는 말 헌신 전념과 관련된 모든 말에 투 씁니다. commitment, dedication, devotion 이런 거. 그래서 A 오케이 넘어가면 자 129번에 벌써 129번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를 보면 여기 이제 눈에 들어와야 돼. 딱 보니까 the text was가 있어. 이 컴마 전이 기준이에요. 이 컴마 전까지 이미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despite 안 되죠. 얘는 컴마 전까지 명사 와야 돼. 그 다음에 nevertheless. Part 5, 101번에서 140번까지 풀 때 절대 문장만 앞에 쓰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101번부터 140번까지 풀 때 문장만 앞에 쓰면 안 되는. 그게 한 서른 몇 가지에서 4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야. nevertheless. 그 40몇 가지 궁금해? 학원으로 오십시오. 핵심 토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오면 철저히 수백 번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Nevertheless는 파트 5에서 문제 쓰지 않습니다. 제껴. 그럼 확률은 50%야. Old냐, Since냐. 이 글이 주로 그 이 Life Care Plan, 이 삶을 그 관리하는 거, 돌보는 거, 그걸 계획하는 그 Practitioner 이런 사람들이나 Management Practitioner 이런 사람들 이 두 부류를 위해서 이게 주로 그 글은 아 이 글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근데 이게 또한 주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쓰였어요. 프라이머리 주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쓰였지만 또한 이것도 도움이 된다. 그럼 뭐가 맞겠어요? Older. Older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이지만 이게 주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 쓰라고 그 위에서 만들었지만 이건 또한 이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좋겠네. 그지? 그래서 A. 오케이. 그리고 since는 비번의 since는 뭐라 그랬어? 현재 완료와 안 쓰고 since가 주어 동사 쓰면 그냥 since 뒤에 주어 동사 쓰면 그게 뭐뭐이 때문에가 있죠. 이제 현재 완료와 썼을 때가 뭐뭐 이래로고. 자, 그다음 130번에 보니까 프로그램이 아 디자인 되었습니다. 뭐 이 그 강력한 지역 경제 이것을 위해서 디자인 설계 고안 계획되었다. 바이 어디 아 모함에서 환경을 만들면 위해서 어떤 환경이냐면 그 기업체들이 thrive 아주 번영하다. 기업체나 사업체가 번영할 수 있는 환경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Where. Where은 뭐라 그랬지?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돼. 완벽한 문장. 여기 기업체가 그 또는 사업이 그 아주 번창하다, 번영하다, 잘 되다. 부족한 게 없어요. 이 자체가 말이 됩니다. 그러한 환경, 이 where. So where은 앞에 장소를 나타내는 그 장소 공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문장이 완벽해야 돼요. 그래서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그런 이제 추상적인 장소 공간을 얘기하는 거야. 기업체가 번창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B, 오케이. 자, 그다음에 넘어가면 131번에 고객들이 좀 더 뭐뭐합니다. To buy a product 상품을 그 사는데 좀 더 뭐뭐합니다. 뭐 할 때 그들이 상세한 정보를 있을 때 상세한 정보 있을 때 고객들이 상품을 사는 게 좀 뭐 하겠어요? willing이겠죠, 여러분. willing. 기꺼이 뭐뭐하다. be willing to가 기꺼이 뭐뭐하다잖아. be willing to가. So be willing to가 기꺼이 뭐뭐하다니까 정보가 있으면 아는 게 많으면 아, 이게 이런 기능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점점 더
그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D번이 좋겠습니다. 오케이. Be willing to keep going 뭐마다. 오케이. 그다음에 132번에 어역 문제나요? 이게 뭐가 맞을까? 그러면 여기서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 recommend야. recommend. 우리 recommend. 주장, 명령, 제안, 요청, 권고를 나타내는 말. 주장, 명령, 제안, 요청, 권고를 나타내는 말은 대절에 모은다고? 주장, 명령, 제안, 요청, recommend도 권고잖아. 이렇게 하라고 권고하다. 권고를 나타내는 말은 대절에 모아야 돼? 주어? should 동사원형. 왜 should 동사원이 와야 돼? 내가 권고를 하는 거야. 야,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should가 의무도 있고 당연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내가 권고하는 거야. 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 권고라는 거로. 그래서 should 다음에 동사원형 써야 돼? 그러면 여기 동사원형 아니지? 이것도 동사원형 아니지? 이것도 아니지? 그럼 얘네 D. 뒤에까지 해석 안 했어요, 여러분? 세 줄이나 되는 아주 단어 수 많은 거지만 이게 그냥 답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주장, 명령, 제안, 요청, 권고. 그리고 it is 뒤에 쓰는 이성적 판단의 형사, essential, necessary, imperative, reasonable, vital 이런 애들 대절에 should 원형 씁니다. 걔네들이. 그래서 D 좋아요. 오케이. 자, 넘어가면 132번에 several keynote speaker 몇몇 기조 연설자들이 그 확인되어졌습니다. 그 회의를 위해서. But 그러나 무슨 회의 일정 이것이 여전히 과정 속에 있다. 그 결정되는. 그럼 뭐라고 할 거야? 기조 연설자 그 중심이 되는 연설자 그 회의에 나올 사람들 몇 명이 이제 확인됐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된다. 근데 어떤 회의 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significant 중요한 설득력 있는 상세한 그 정보를 주는 이게 좋겠죠. 상세한 회의 일정은 여전히 그 아직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조 연설자 회의에서 중요한 몇몇 연설자는 이렇게 정해졌지만 그 상세한 회의 일정은 안 됐다. 이렇게 해야 딱 떨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C. 자, 이제 넘어갈까요? 자, 134번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ABCD가 같은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 고객들인데 모든 경우에서 고객들 어떤 고객? 후는 앞에 사람 뒤 동사할 때 쓰는 거야. 결함 있는 상품. 결함을 있는 상품을 어찌한 고객이 워 기분 받았다. 그 공짜 시계를 받았다. 고객이 결함 있는 상품을 어찌했을 때 공짜 시계를 받을까요? 리턴이 맞겠죠, 여러분. 리턴. 리턴. 반품하다, 돌려주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반품한 사람들은 미안하니까 이렇게 줬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리턴드가 좋고 이 컴플리멘터리 무료 이 공짜 이것도 심해서 물어요. 그거 기억하시고. 자, 오케이. 넘어가면 자, 135번에 보시면 provide가 보여? provide with. 아까 이 provide with 우리 한번 얘기했지? provide 어떻게 쓴다고?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러면 여기 너나 여러분에게 이걸 제공하다. 좋잖아. you어 뒤에 명사해야 되니까 안 되지. yourself 하면 안 돼요. 너 자신에게 우리가 그 제공하다. 이상하잖아. yours는 너의 것이야. 너의 것에게 제공하다. 안 되잖아. yours 이런 건 너의 것이야.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A. 자, 넘어가면 136번에, 136번 여기 보시면, 이게 뭘까요? 새로 그 선출된 시장님이 발표를 했어요. 계획을 vitalize, 활성화시키겠다고. 이 도시 공원을 좀더 활성화시키겠다고. 어떤 공원이냐면, 런던에서 가장 많이 방문된 장소 중에 하나. 그럼 뭐라고 할까요? 패스트 과거, 야, 이거 패스트 원, 이게 실제 시험에 이렇게 이게 함정이 나왔는데, 과거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한 장소 중에 하나. 이것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패스트 원 이렇게는 안 쓰고요. 이렇게 씁니다. 이 원이 지금 파크를 받는 거야. 공원인데 런던에서 가장 그 많이 사람들이 방문하는 장소 중에 하나였던 그 공원. 이 원스는 뭐야? 과거 한때에. 원스가 시험에 세 가지가 나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원스 뒤에 주어 동사 쓰고 일단 뭐뭐 하면. 원스 뒤에 주어 동사 쓰고 일단 뭐뭐 하면. 그리고 원스 뒤에 명사 쓰고 여기처럼 과거 한때 뭐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이렇게 하면 once present of 어디에 present였던 사장님이었던 그 홍길동 이렇게 그래서 once가 과거 한때가 있어요. 이 런던에서 가장 잘 사람들이 많이 갔던 장소 중에 하나였던 one 그 공원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이 그런 방문 장소 중에 하나였던 그 공원인 여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once가 과거 한때라는 뜻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한 번도 있어요. 한 번. 내가 그 사람 한 달에 한번 만났어. 이렇게 해도 되지만 과거 한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C 좋고. 오케이. 넘어가면 자, 137번에 보면 어렵게 생겼는데. 자, 여기서 이제 겁먹지 말고 단어 수가 많아. 근데 이 컴마 전까지 보시면
단어 수가 많다 뿐이지 이 how 이하는 in에 걸리는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전치사하고 부사하고 다 빼도 되고. 그럼 단어 수가 많다 뿐이지 이 블랭크부터 컴마까지 진짜 주어 동사는 없어요. in부터 how 다 빼버려봐. 그럼 명사밖에 없지. 단어 수가 많을 뿐이야.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고. 그다음 if so. if so. 만약 그렇다면 이거 101번에서 140번 풀 때 문장만 앞에 쓰면 안 돼요. 파트 5 문장만 앞에 쓰면 안 돼. 그럼 제껴. 그럼 A 아니면 B야. A. 기분이 아, 주어지면 이렇게 사전에 써 있어. 사전에. 우리 사전 우리나라 사전이 좋지만 가끔 안 맞는 게 있어요. 기분이 뭐뭐서 고려하면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토익에서. 뭐뭐서 고려하면. 그래서 여기 해설을 해 볼게. 아주 광범위한 위험과 그리고 대단한 차이점들 인 뭐에 있어서 이 부서 그 디비전 부서들과 그 둘 다 유사한 부사들이에요. 이 부서들이 관리되어지는 그의 그 대단한 차이점과 그 아주 다양한 위험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또는 고려해서 이런 단일한 한 세트의 통제라는 것은 부적절하다. 아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단일하게 하나로 통제하는 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번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고급 문제, 점수를 확 올려주는 뭐뭐를 고려하면 고려해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138번에 보시면 여기 보니까 여기 무슨 그 하키 비디오 게임이에요. 근데 이거와 어울릴 수 있는 말. 다른 게임에서 찾아지지 않는 뭐가 있어? 다른 게임에서 찾아지지 않는 물질, 평가, 머티리얼, 자료, 재료, 피처라고 해야지. 특징. 어떤 특징. 피처는 특징도 있고 그 무슨 뜻도 있어요? 뭐뭘 주요하게 다루다. 이번 뭐 영화에서는 피처는 누구를 주요하게 다루는 뭐뭘 주요하게 다루다. 특색 있게 다루다. 우리 뭐 노래인데 조피디 노래인데 피처링 인순이 이런 말 많이 했지. 인순이 피처링 한다고 우리가 우리말로 하잖아. 그 가수들이 피처링 한다고. 그래서 뭘 주요하게 다루다, 특색 있게 다루다. 그래서 이 특징, 여기서 명사로 특징이에요. 다른 게임에서 찾아지지 않는 새로운 특징들. 그걸 가지고 이제 플레이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게임이. 그래서 D번이 좋네요. 자, 넘어가면. 자, 139번에 보니까, 회사, 이거 해석이 좀 돼야 되겠는데요. 우선 제낄 수 있는 거, 1초에 제낄 수 있는 거, 확률을 높이는 거야. A번하고 B번 제낄 수 있어요. 왜? prohibit가 못 나와요. 얘는 전치사지. 뒤에 명사는 안 적어야 되니까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우선 확률 50%야. 등록되어진 주식들이 자유롭게 그 양도가 될 수 있습니다. subject는 몸을 조건으로 하여 몸에 종속되어 몸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거야. 그 승인을 조건으로 해서 어떤 그 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얘네들이 승인만 해주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맞을까요? unless. unless 뒤에 뭐 빠진 거야? 대야가 빠진 거야.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사람들 무지하게 틀립니다. 이 unless 뒤에 주어동사 와야 돼. 그러니까 prohibited하고 안 맞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대야 이런 거 뺄 수 있어요. 부사절 아무데나 빼면 안 되고 because, although, if, when, 뭐 그 while 뭐 이런 부사절에 it is, he is, they are 이런 걸 뺄 수 있어요.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주식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대야를 뺀 거야. 이걸. 이것들이 금지가 안 되면 회사의 그 정관, 회사의 그 규칙, 그 규정에 의해서 금지가 안 되면 이거는 그 양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야를 빼고 이걸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부사절, because, although, if 이런 부사절에서 it is, his 대야를 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점수 무지하게 줍니다, 여러분. however는 두 가지 경우에 시험에 잘 써. 언제? 양옆에 마침표 콤마나 콤마 콤마가 있고 그러나라고 쓰든가 또는 however 뒤에 현사나 부사가 있고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요때 잘 씁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게 시간이 한정돼 있고 여러분 길어지면 지루할까봐 최선 다해서 말을 따다다다닥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대신 다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고급 정보들입니다. 꼭 복습해서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 wish가 있어요. wish가 소망 소원도 있잖아. 근데 이건 동사예요. 우리는 지금 이 access 접속계에 관한 문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wish 바랍니다야 동사. wish 다음에 뭐 써야 돼요? to wish to 뭐하길 바랍니다. wish to wish하고 to 씁니다. 소원 소망도 있지만 얘가 그 소원하다 소망하다 그런 동사도 있죠. 그래서 그 뒤에 wish 뒤에 to가 따라 나옵니다. 너무 너무 훌륭한 좋은 문제 드립니다. 꼭 복습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루하루 그 하는 노력은 별 표시가 안 나지만 시험장에서는 팍 표시가 날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우울하게 시험장을 나올 때 여러분은 웃으면서 아하 이렇게 웃으면서 야 된 거야 이번에 진짜 된 거야 대박이야 야 그 사람이 한 거 진짜 나왔는데 괜찮은데 그 사람 라고 말할 수 있게 다음에도 더 좋은 자료 그 많이 많이 만들어서 그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꼭 대박 나시고 200문제 다 푸세요, 여러분. 200문제 풀면 고득점에 갈 수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